세트입니다. 1대1 네. 하나씩 나눠 가진 상황에서 이제 아래쪽 먼저 김성현 하셨습니다. 현재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연패 끊어야죠. 김성현, 테란 그리고 위쪽 현재 캐스파 랭킹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연승 중에 대테란전 5연승 그리고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용호 선수와 함께 20승 예, 프로리그 20승 찍게 되는 거죠. 네, 작년 10월부터 진짜 엄청나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온 이 김성현 선수이기 때문에 독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3대4 이 스코어 나오죠. 결국 1, 2, 3세트 잡아놓고 나머지 4세트를 내리내주면서 정윤정 선수에게 결승 티켓을 내줬고 미치는 거죠. 그 이후에 장민철 선수에게도 역습을 당하면서 네, 4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생겼던 별명이 5전제의 최강자. 네, 그런데 7전제로 바뀌면서 참 이게 네, 3대5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는 게 김성현 선수의 입장이고 네. 또 이 SX팀은 참 재밌는 게 이 김도호 선수가 결국 종족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큰 돈도 들이지 않고 좋은 선수 영입한 효과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했길래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고 저도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네, 그리고 이번에 김성현 선수가 정윤정 선수를 상대로 많이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경기를 이겼을 때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STX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졌었던 것보다 최근에 이긴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예, 마지막에 이기면 기분이 더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승리도 할 수 있고요. 네. 자, 정체 온 상황에서 퀴즈 문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제 퀴즈의 정답이 박태민이었잖아요. 네. 예, 저희 뒤에 코디팀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어제 정답이 누구였어요? 박태민. 아, 저희가 막 농담하는 거 보고 박태민과 박용욱 둘 중에 누굴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 근데 박태민의 소리 옛날에 그렇게 꽤 잘했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런 성적이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뭐 개그 캐릭터입니다만 네. 예전에는 진짜 아 무표정하게 아, 그럼요. 운영까지 좀 결승 무대에서 박태민 선수 박태민이 첫 개인 리그 우승할 때 중계했었던 사람이 저라서요. 아, 그래서 당구랑 네, 네, 당구랑 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포스를 생각하면은 뭐 지금의 박태민과는 정말 아, 사뭇 다른 사람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정답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부 때부터는 예, 정답에 예, 들어가서 힌트를 좀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낮에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와 좀 오랫동안 지냈던 선수이기도 한데 자, 네. 오늘도 역시나 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쁜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지금은 확인을 하고 그 이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윤정 선수인데 바로 앞마당 따라가면서 이후에 이제 중반전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지역의 정윤정 선수는 상대방이 더블이니까 요즘에는 뭐 찌르는 것이 그렇게 뭐 재미가 없다. 그리고 테란이 이렇게 빠르게 멀티했을 때 결국 압박 때문에 입구적에 벙커를 짓게 되면 그것도 돈 낭비고 그 사이에 앞마당을 따라가면 되고 시간 증폭은 계속해서 연결체만 걸면서 일꾼만 찍으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정윤정 선수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요. 자, 앞마당이 딱 완성이 된 모습 그리고 모선액도 나왔습니다. 추적자는 계속 뽑아주고 있는 상태. 지금 김상현 선수도 배짱 잘 부리고 있죠. 상대 역시 그냥 수비하면서 연결체를 지었으니까 추적자와 모선액이 입구 지역을 찌르러 오진 않겠네 라는 생각으로 본진의 투카스를 바로 지어버렸고요. 테크트리를 올려주면서 두 개의 사신을 찍은 것은 이건 진짜 좀 신선한 선택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두 개의 사신 입구 지역에 두 개 기술실이 붙어 있겠죠? 네. 원래 네. 사실은 초반부에만 이제. 아니죠. 예. 아, 구단 심장은 기술실이 없어도 제가 무슨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두 개의 사진을 찍어버리면서 네, 한번 흔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네. 센스.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사신 두 개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이런 쪽을 점차를 해보면서 자신의 앞마당을 보고난 이후에 프로토스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눈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자, 사신이 나왔고요. 앞서 한 세트씩 지금 주고받은 상황에서의 양팀 벤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예, 오늘 김민기 감독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느낌이 네. 여유가 뭐 철철 넘치고 계세요. 네, 솔선수범에서 선수들에게 또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노력도 중요해요. 굉장히 멋지시고 예, 예. 네, 그리고 지금도 앞마당에 들어가서 아, 사신 두 개! 네, 한 개라도 광자가 충전을 여기다 쓰기 조금 아깝긴 한데 하나! 네. 하나 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네, 광자와 충전을 본진적인 걸 것인지 이게 많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예? 정윤동이 망설이고 타이밍이 됐다가 일단 3개까지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3개 3개 광자 과충전은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네, 이재론소까지 지금 확인을 했죠. 안마당 쪽에서 일군 잠깐 움직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본진 구석 쪽에 지어지고 있는 이재론소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 프로토스가 내밀 만한 공격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압박이 없다면은 멀티 배짱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김성현 선수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로봇공학 지원소가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정윤종 선수는 관문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네, 주요 건물, 즉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어차피 병력은 딱 막을 만큼, 딱 적당히 막을 만큼 하면서 자원을 최대한 모아주고 해병 위주로 찌르기가 올 때 거신 한 기를 생산을 해서 거신과 광자 과충전으로 막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자유의 날개와 달리 모선핵이 등장을 하면서 단순한 기본 보병보다는 수비하기가 좀 쉬워졌으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아, 뭐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그거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초반을 조금 더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상대방의 앞마당을 보고 앞마당을 따라간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크게 두 가지죠. 뭐 이제 불멸자를 활용을 해서 불멸자 두 기, 뭐 그다음에 이제 사관문 정도에서 유닛을 생산을 해서 3사관문 정도에서 유닛 생산해서 앞마당을 먹고 그다음에 테크 건물들을 올리고 있고 생산 건물을 올리고 있는 테란을 강하게 압박해서 경기를 끝낸다고. 아니면 이제 정윤정 선수처럼 이재론서를 빨리 확보를 해서 중 후반부를 바라보는 이런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정윤정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을 해서 본진 안쪽에서 사령부를 생산을 해서 지게 로봇을 떨구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인프라 시설을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멀티를 지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신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은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거신 그리고 전멸까지 눌러놓은 상황. 네, 결국 김성현 선수가 두 번째 멀티 말씀하신 대로 배짱 버린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플레이였었고요. 그렇죠. 네, 또 이 맵은 프로토스가 제2멀티를 가면서 결국은 거신을 지금 엇박자로 열광산 사거리를 지금 눌러주고 있거든요. 되게 지금 이 타이밍에는 그냥 고위계사 가면서 수비하고 연결체 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장, 진짜 기가 막힌 역장이네요. 네. 그래도 빠져나가는 녀석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체력 많이 빠졌어요. 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예, 저 유닛들에게 느껴지잖아요. 진짜 미끄러지듯이 어떻게 괜히 4명 딱 훈련 잘 된 애들 제가 역장에 갇혔어도 저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둥바둥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감싸 안으면서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꿈속에서 역장에 갇히는 꿈이나 뭐 이런 뭐 유니스틱과 만나는 그런 꿈까지 꺼본 적은 없어서 혹시 다른 분들이 꿔보셨나 궁금하긴 해요. 아, 저는 있다는 줄 알았어요. 자유의 날개 시절에 테란들은 많이 꿨을 것 같습니다. 역장에 갇혀서 죽는 해병과 불곰이 죽는 꿈.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다행스럽긴 하네요. 꿈에서도 그렇게 꾸면 진짜 좀 큰일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 꿈에서는 안 당해봤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전진 라인에 그 주요 관측선을 두 개째까지 끊었고요. 자신의 입구 쪽에 하나 떠 있는 관측선 빼고는 이렇게 관측선을 잡아준 거 좋아요. 네. 프로토스가 고위계사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바이킹을 슬슬 눌러줬을 경우에 단순 한방 화력 싸움은 지금 테란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원도 지금은 풍부하게 돌아가고 있고 인프라 시설을 꾸준하게 늘리면서 이제 생산 기반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 고위기사 테크 대부분 이제 이재론소를 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황혼의에 짓고 어쨌든 그 고위기사 테크로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신 하나만 있을 때 해병과 불곰이 의료선을 붙여서 왔을 때 정면 대결에서 밀려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질까봐 열광선 사거리까지 개발을 해서 거신을 두 기까지 생산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스 지역을 확보를 하려는 정윤종 선수의 네. 특유의 안정감 이런 것까지 지금 눈에 보이네요. 아, 이승석 선수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오늘 이승석 선수가 또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많이 먹고 좀 몸도 항상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네. 선수 생활 더 오래오래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6년이 네. 아니라 16년이 될 때까지. 그렇죠. 한 16년 네. 해야죠. 아, 그럼요. 최장수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해서 네. 6년이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앞마당을 먹고 나서 앞마당을 먹고 나서 네. 이제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그 사이에 안정감. 그래요. 네, 많이 먹어야죠. 네. 많이 네. 드세요. 아, 왜 먹다가 왜 먹다가 카메라만 비치면 멈추나? 그러니까. 네, 음료수도 마시고. 아, 그럼요. 네. 훌륭한 네.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팬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것도 팬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선 이후에 이제 그 우주공항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바이킹을 슬슬 모으고 있거든요. 청차를 네. 계속해보니까 고위기사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고위기사 테크 유닛은 빨리 안 보이고 사실 집정관이 나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타이밍인데 거신만 꾸준하게 모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한번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김성현 선수는요. 결국
삼삼업을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테란이 조금 더 상황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예, 그 타이밍에 싸워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가 예, 자신이 이제부터 시간적 퍽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 정윤도 선수가 걸게 되면 상대방의 공 2업 방위력일 때 본인은 삼삼업 타이밍을 맞춰서 한번 부딪힐 때 집정관 한 두세 개 모아주고 예, 돌진 광전사를 이용해서 한발 1합이 끝내버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러면 시간을 줄까요? 김성현 선수가 그 시간을 주기 전에 약간 압박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다시 일단은 후퇴합니다. 예, 원앙진지의 수비적인 위치에서 상대방 병력이 먼저 달려들지 않고 뒤에서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으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 역장에 갇히고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보험 하나를 더 들어놓고 바이킹과 유령, 그 다음에 해병 불곰, 그 다음에 의료선까지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지금 네. 싸움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련소에 네, 계속 시간적 폭이 걸려있느냐가 예, 그렇죠. 한 번도 안 꺼지죠.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고위기사의 폭풍을 기다리면 또 시간이 지체가 돼서 이미 상대의 유령을 봐서 고위기사에 가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결국은 집정관의 맷집의 주 유닛은 거신으로 긁어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거신을 상대방의 바이킹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켜내게 되면 테란의 병력을 녹일 수 있다. 네? 이런 자신이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삼삼업이 끝나는 이 타이밍에 슬슬 네, 내려가면 될 것 같거든요.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자, 자신감이 어쨌든 싸울 때 전투가 이제 삼삼업이 되면은 전투할 때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토스 쪽으로 많이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테란은 뭐 이 상황에서 싸워서 절대 못 이기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바이킹과 바이킹과 그다음에 이제 유령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투 양상은 많이 바뀔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삼삼업은 같이 갔고요. 네, 김성현도 근데 업그레이드가 이제 공삼업이 이제 곧 딱 끝나서 네, 네 이제 공삼업 그 뒤쯤 끝나거든요. 지급사 말고. 자, 이제 만나기 직전. 아, 근데 살짝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윤정 선수 이미 준비가 됐고요. 예, 바이킹은 저격. 이 이제 넓은 지역에서 바이킹은 위쪽으로, 그다음에 네. 아래쪽에 유령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엔트가 거시장만에 갔으면 거시장. 야, 이거 그리고 잠깐만. 하지만 테란의 명예에게 순식간에 좀 놓고 있고요. 자, 네. 허리 올리기 진짜 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간 회복은 잘못 지금 걸었고 네. 거신을 따라 바이킹이 거신을 따라와야 되는데 네, 돈 너무 남아요, 김성현. 아, 바이킹이 뒤에서 지금은 추적자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게요. 나머지 해병들 이 남은 소수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 전투를 정의적이 잘했는데요. 이러면 그냥 폭풍 업그레이드를 누르거나 굳이 폭풍이 없더라도 두 개의 로봇 공학 시설을 가도 되는 거고 막 등등 예 선택권의 우위를 점했고, 정윤종의 강점은 병력 서로 많이 모았을 때 그 교전을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있었던 바이킹이 거신을 다 점사를 해서 다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적자 점사 때문에 먼저 녹은 이런 상황이라서 거신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그냥 집정관만 붙여서 한 멀티 밀고 그 다음에 폭풍 기다리고 난 이후에 폭풍 대동해서 거신 한두 개 추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공격하면 돼요. 테랄은 이 상태에서 병력을 다시 모으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타 이후에 연타가 지금 계속해서 정윤종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갑갑하죠 이제 테란 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하는 수순이에요. 테란이 이럴 때 진짜 어려운 게 의료선이 부족하고 바이킹도 부족해요. 네. 네, 이래서 또 소용을 켜고 자, 2엘피라도 확실하게 들어가서 집정관 녹여야 되는데 아까 살아남은 거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모전이 같이 나서 GG. 정윤종 5연승 베테랑전 6연승 거기에 20승 찍었네요. 아, 이 특유의 정윤종의 안정감을 끌어내질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이겨버리네요.